볼링공 각도 변화. 여기서 however는 하지만이 아니지. 왜? 여기 형용사가 나왔잖아.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또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 콤마가 있어. 그러면 however, 이거 복합관계 부사가 아닌지 봐야 된다. however는 형용사나 부사는 앞으로 땡겼으니까 이거 원래 보어였어. 능숙한. 그래서 얼마나 너가 능숙할지라도 이거지. 볼링에 있어서 항상 뭐가 있다? 미세한이야. 여기서는 미세한 각도가 있다. 미세한 변화가 있다. 각도에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요하지. 완전한 문장. 너가 놓는 그 공을 놓는 그 각도에 있어서 미세한 변화가 있다. 첫 번째 문장 안 끝났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또 요거 미세한 변화를 꾸며주고 있네. 확대될, 커지는 거지. 확대될 그 공이 떠나면서 이동하면서 그 라인의 그 길이 라인 쭉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쭉 따라 공이 굴러가면서 그 커질 거다. 커질 미세한 변화가 있을 거다. 첫 번째 문제 끝났어. 볼링 얘기네. 볼링 얘기네. 보니까 볼링 얘긴데 중요한 게 뭐야 지금? 각도 변화가 있을 거래. 그리고 각도가 커진대. 커지는 각도 변화. 여기에 집중하면 되고 볼링공 던지는 순간 매번 미세한 각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as a strike. 스트라이크 될 때, 그 볼링공이 스트라이크이 저거지. 그 핀에 맞는 거지. 그 핀에 맞을 때그첫 번째 핀이 쓰러져 뒤쪽으로 약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그 공은 방향이 바뀌어진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여기 각도 변화 또 나왔네 그지? 각도 변화 또 나왔어 그래서 공과 핀이 부딪히면 각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이게 1초로 여러 개로 나눈 거지 순식간에 그 핀들은 시작한다 쓰러지기 시작한다 다른 각도로, 각도에 대한 얘기 또 나와, 그지? 그리고 때때로 분사구문, 치면서, 다른 핀들을 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또 쓰러지면서. 계속 부딪히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 마지막 배치의 차이점은 그 각각의 매번 있잖아? 매번 그 핀들의 마지막 배치, 공을 딱 치고 딱 쓰러진 그 배치 있잖아? 그 차이점은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 당연하지. 볼링 핀이 있으면 이번에 치면 이쪽으로 볼링 핀이 이 각도로 쓰러지고 저 각도로 예측하기 불가능하지. 뭐로부터 그 미세한 각도의 변화로부터 예측하기 어렵다. 각도 변화가 또 나와요. 당연히 예측하기 어렵겠지. 그 다음에 공이 떠날 때그 볼링 치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애프터 스트라이크 하면은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칠수 있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른 스트라이크를 매번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스트라이크 볼링공 칠때 계속 스트라이크긴 한데 볼링핀이 떨어진 각도가 똑같아. 이런 경우 불가능하지. 여기서 for은 전그 뭐야 접속사야. because랑 똑같은 거야. 문두는 뭐다요? 중간에 올수 있어. 그 핀들은 will never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다.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볼링공 각도 변화에 관한 글이었다.